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만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는 축구 선진국은 선수들의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프로 구단들의 운영도 투명하고 현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축구의 현주소를 자성해 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최근 뉴스타파에 제보된 강원 FC의 부패 추문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축구 경기장. 강원 FC의 시즌 15번째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난 시즌 2부로 강등됐지만 홈팬들의 응원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강원 FC는 지난 2009년 창단한 도민 축구단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강원도민들이 한 푼 두 푼 공모주 청약을 통해 60억 원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단주도 도지사입니다.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구단인 만큼 강원FC에 대한 팬들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처음에 도민 프로젝트 할 때 모금할 때 이제 헌금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도민들이 이렇게 어디에서 경기를 하든 간에 가서 관람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원FC는 도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입수한 강원FC의 회계 관련 서류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들어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차례로 나옵니다. 취재진은 여기서 구단의 운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이모 사무처장이 각종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수시로 구단 공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처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쳐 이 같은 유흥업소에서 2천만 원 가까운 구단 돈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봉사료를 포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결제한 경우도 7차례나 됐습니다. 수십만 원의 봉사료는 접대부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법인카드로 쓴 유흥비는 업무 추진비나 복리후생비, 훈련 경비 등으로 처리됐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 처장은 강원FC에 파견 나온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도민축구단에 파견 나온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이 구단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꺼리낌 없이 드나든 것입니다. 강원도청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이 처장은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니, 그건 저희한테 물지 말고 제가 감사받느라고 얘기해봐요. 그런 사실이 없으신가요? 아니, 물지 말고요. 저는 저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도민들의 돈을 모아서 만든 구단인데. 아, 도민이 아니든 도민 할아버지 돈이든 간에 그 얘기 아니고. 도민이나 팬들에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예? 도민이나 팬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현직 사무처장에 대한 강원도청의 특별 감사 사실은 강원FC 구단 프론트에도 전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선수들의 월급 통장까지 압류됐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쓴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구단은 큰 빚을 지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채권자는 강원FC의 전 대표이사였던 남종현 씨의 개인 회사들이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월급과 수당을 이제 들어있는 돈까지 다 압류가 잡혀가지고 그 돈이 지급이 못 되게 만든다는 거는 좀 대표이사로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은 행동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기업 가면은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강원FC 전 대표이사잖아요. 남 씨는 강원FC의 대표이사 시절 수십 차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수십억 원의 사재를 털어 어려운 구단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 전 대표가 냈다는 사재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제를 턴다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면 애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고기도 좀 사줘야 되고 또 뭐 장어도 좀 사줘야 되고 네. 또 뭐 뷔페도 한번 시켜줘야 되고. 대신 현재 구단 회계장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 씨의 회사가 강원FC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남 씨의 회사는 구단으로부터 8.5%의 이자까지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사비로 저희 선수들한테 뭐 월급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신 건 없고요. 오히려 그 시기 때 저희가 빚이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그걸 갚아가고 있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남 씨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강원FC에 총 45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원FC가 갚은 원금만 35억 원. 그동안 이자도 따로 약 4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강원FC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은 1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 시절 사재를 털어 구단을 돕겠다고 후원장담했던 남 씨는 이제 강원FC의 대표로 있는 동안 손해를 많이 봤다며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합니다. 빼준 돈도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압류를 하셨더라고요. 네? 압류를 하셔서 지금 20%가 됐더라고요. 이자가. 그럼요. 압류 다 했지. 또 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더 할 건데 앞으로. 우리 언니 같으면 돈 꿔주고 안 바꿨어? 유난히 축구를 사랑한다는 강원도민들이 만든 도민축구단 강원FC. 하지만 부패와 탐욕이 도민들의 축구 사랑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인입니다.